요즘에 아침마다 먹는 ABC 주스. 맛있게 만든 ABC 주스인데 맛이 없어요. 진짜 딱 당근 사과 비트만 들어간 주스. 클리어. 요즘에는 잡곡밥을 먹고 있습니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어제 미리 불려서 해놨고요. 이거를 소분을 해야 돼요. 이거 밥 소분 용기인데 이것만 열어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진짜 갓 지은 밥 같거든요? 완전 강추. 이게 어디 거였더라? 이거 딱한끼 먹기 좋은 양이 들어가. 요즘 제일 힐링 타임입니다. 밥 소분하는 시간. 잘 잤니? 또 아침에 진짜 귀엽게 옆에 누워 있었거든요? 예뻐. 오, 예뻐. 저희 집에 새로운 식물 친구가 왔습니다. 얘는 올리브 나무이고요. 아직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잎이 이렇게 시무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나중에 열매까지 맺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식물. 그리고 여기에는 파키라 씨가 아주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검은 토끼 두 마리가 있는데 교보문고에서 데려왔고 얘는 어디 선물을 받았던 것 같은데 어딘지 기억은 안 나. 양초인데 속초 때문에 틀지 못하고 그냥 데코용. 행복하세요, 선생님. 양팔자, 상팔자세요 아주 그냥. 갑자기 이제 너무 추워져가지고 수면양말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알발로 샀는데 아주 편합니다. 오! 아니,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 저희 집 세탁기에 건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3개월 동안 그냥 빨래를 널면서 살았어. 정말. 캡슐 세제 하나 넣고, 그리고 요거는 퍼퓸 주얼이라는 건데 향기를 더 많이 나게 해주는 섬유 부스터래요. 섬유유연제. 그리고 요거는 소독이 되는 섬유유연제. 이것도 넣어줄게요. 여러분, 섬유유연제를 넣을 때는 이거 맥스 칸을 넘으면 향이 잘안 난대요. 이게 뭐 넘어가고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항상 맥스를 넘지 않게 넣어야 돼. 얼마 전에 울세라 리프팅을 태어나서 처음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얼굴이 띵띵 붓고 예민한 상태입니다. 촬영 있는데 붓기가 안 가라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오늘은 약간 집안일 앤 세미 일데이. 빨래 했고 이불 맡겼고 밥을 먹읍시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군. 숨이 턱턱 막히는 교통체증표. 가을이다, 가을. 어제 사놓은 당근이랑 오이를 조금 손질을 해놓으려고요. 끼니 때마다 반찬으로 그냥 먹는 게 좋아서.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구현미님, 집배원입니다. 네. 어떻게 물 앞에 놔드릴까요? 오이? 아, 여러분, 이 감자칼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디서 산지는 까먹었는데, 쿠팡에 스테인리스 Y형 감자칼 치면 비슷한 게 많이 나옵니다.
장내 유익균들을 위한 먹이 소분. 소스는 샐러디 시켰다가 안 뿌리고 남겨둔 오리엔탈 드레싱이랑 이거는 치폴레 타바스코입니다.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게 맛있다고 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좀 훈제 맛이 나거든요? 고추. 받은 드립백이거든요. 근데 향이 좋아서 요즘에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드립 커피 내릴 때 물이 차면은 밑에 닿으니까 많이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해주는 꿀템. 세상에 신기한 게 너무 많아. 일을 해봅시다.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 오늘의 업무를 거의 끝냈습니다. 지금 영상도 하나 만들고, 계약은 다 쓰고, 팩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벌써 3시가 됐습니다. 아, 배고파. 오늘 점심은 오이 참치 낫또 비빔밥입니다. 소스는 치폴레 마요랑 스리라차 넣을 거고요. 이거를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초분에 좀 밥이랑 오이랑 낫또 지금 해동하고 있고. 오이 적당히. 아, 뜨거. 오늘의 점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잖아요? 연말 느낌 뿜뿜하는 체크 베개 커버를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짱 마음에 들어. 완전 컬러풀한 침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또 편집 중입니다. 빨래 개고 잠깐 누워있다가 잠들 것 같아가지고 커피 한잔 사 마시면서 편집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아이패드를 새로 사서 이걸로 첫 시도 중. 너무 어려워. 아, 여러분. 팬미팅 구미들 남겨준 걸 보는데, 전에 제가 급발진해서 하이보이를 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러기타를 쳐주지 않을까라는 댓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 동안 개러기타 맹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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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편집을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얼굴에 지금 연고 발라놔서 굉장히 반짝거립니다. 아까 팬미팅 얘기가 나와가지고 잠깐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얼마 전에 백화점 가서 팬미팅 때 추첨 선물 줄 것들 좀 샀거든요. 진짜 열심히 골랐습니다, 여러분. 너무 떨리고 모르겠어요. 아직 실감이 별로 안 나지만 너무 떨린다. 여러분, 저는 이제 촬영을 하나 하려고요. 굉장히 눈뽕이긴 한데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촬영 준비를 다 했고요. 메이크업 영상이라서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번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요. 블루블루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 잘 된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 해본 거라서 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여러분은 수정을 한다고 기가 쪽 빨렸습니다, 지금. 저녁은 그냥 귀찮아가지고 고구마랑 딸기 시켰거든요? 올해 첫 딸기. 너무 비싸. 이거 반 정도 덜어왔는데 이거 두 배가 13,000원이 넘어요. 너무 비싸, 진짜. 에이, 호박 고구마. 다 읽고 너무 오래된 책을 좀 중고로 수거 신청을 하려고요. 일단은 요거 역행자 유명한 책이라서 한번 사봤는데 제가 모르고 똑같은 걸 두 개 사가지고 요거 한 개랑 다 읽은 것들 아, 다 읽었는데 좋아하는 소설책을 이렇게 못 보내겠지? 요거는 추천받아서 읽었던 건데 내용이 뭔가 저랑은 잘 안 맞아서 이것도 보낼게요. 이건 대체 왜 산지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뭔가 책을 읽을 때 초장 부분에서 내 가치관이랑 다르면 안 읽혀. 뭔가 손이 안 가. 갇혀있는 인간들에게 딱 좋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바코드를 찍어서 여러분 후딱 씻고 왔고요. 인스타도 올렸습니다. 가기 전에 차 한잔 마시려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작두콩차. 이게 뭐 변비에도 좋고 눈 건강에 좋고 환절기 비염에도 좋다고 하거든요? 모르겠고 너무 맛있어요. 완전 구수한 맛이라서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차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 적정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한 잔씩만 먹는 중. 하, 얼굴이 너무 따가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메이크업 해버렸더니 얼굴이 아주 화끈화끈 거립니다, 지금. 작두콩차. 집주가 요즘에 아주 애교가 늘어가지고 한시도 떨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너무 귀여워 죽겠어. 오잉. 여러분 드디어 LP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좀 바뀌었고 완전 음악 존이 돼버렸는데 차 마시면서 노래를 한 곡 들어볼게요. 나의 작고 소중한 LP장. 오늘은 이강승님의 LP를 듣겠습니다.